전진 드라이브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라켓 각도입니다. 포핸드 롱을 칠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맞춰야 하며 라켓을 억지로 숙여 맞춘다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네트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. 두 번째는 스윙입니다. 백스윙은 라켓이 오른쪽 다리를 스치듯 편안하게 내려주며 앞스윙에 뒷자를 그리면서 팔꿈치를 접어 임팩트를 줍니다. 주의할 점은 백스윙이 직각으로 빠진다면 힘이 들어가 정확한 임팩트를 줄 수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자세와 리듬입니다. 자세는 기마 자세를 유지하며 중심은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합니다. 앞스윙 시 오른발이 깊숙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고 다음 준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. 다리는 리듬을 타며 타구해야 다음 준비와 어려운 공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